한밤의 사막, 한 무리의 모험가 일행이 사막 괴물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폭탄으로 괴물을 유인해 의문의 괴물을 터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괴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도 출몰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습격하고 바위까지 집어삼키는 이 괴물은 최근 데저트 마을의 골칫거리였죠. 마을 한복판에서 괴물을 직접 목격했다는 한 소년이 목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 괴물은 거대하며 땅을 기어다니고 땅속에서 튀어나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고. 그리고 그 괴물의 이름은 사막황소벌레라고 말이죠. 선인장 피클 소녀 라일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마빈에게 마을을 위협하는 괴물의 존재는 해치워야 할 대상이죠. 기사와 마빈은 다시 한번 나서서 괴물을 해치우기로 의기투합합니다. 마빈은 유사 괴물을 숭배하던 광신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번 괴물 소동을 일으켜 자신들의 세력을 되찾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추측하죠. 괴물이 서식하던 굴로 가서 괴물은 물론 남아있는 광신도 무리까지 한 번에 처리하려는 마빈다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곧장 기사와 마빈은 광신도 무리가 보호하던 괴물의 동지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유사 괴물은 기사와 마빈을 단번에 가둘 수 있는 거대한 모래 감옥을 일으키고도 정작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않죠. 다 때려 부술 기세로 쳐들어왔지만 다소 김빠진 상황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그때 어디선가 폭주족들이 달려와 유사 괴물 일명 샌디는 꽃을 좋아하는 초식 괴물이며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꽃을 먹이로 줘보는 기사, 샌디는 순둥순둥한 데다가 사람들을 잘 따르는 것 같네요. 이들이 샌디와 교감을 하고 있던 그때 아까 그 마을의 소년이 달려와 데저트 엘프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기사와 마빈은 지체 없이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 초입에서 자그마한 황소벌레를 확인한 마빈이 퇴치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런 작은 괴물이 마을을 뒤엎은 범인 같지는 않았죠. 오랫동안 사막에 용병 생활을 했던 마빈조차도 처음 본다는 벌레들, 일단 보이는 작은 벌레들을 해치우면서 기사와 마빈은 조사를 계속합니다. 소녀는 진동을 느끼면 괴물이 나타나니 조심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단순 무식 듀오인 기사와 마빈이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없죠. 오히려 원래 하던 대로 보이는 것들, 막아서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며 전진합니다. 그리고 유사로 이루어진 한적한 공터에 도착한 마빈은 아예 폭탄을 터뜨려서 괴물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고자 마음먹습니다. 그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드디어 거대한 사막황소벌레가 나타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땅속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황소벌레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황소벌레의 공격에 나가떨어진 기사와 마빈이 위기에 처한 순간 익숙한 촉수가 등장해 황소벌레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샌디의 촉수였죠. 마빈은 괴물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샌디 역시 물러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샌디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마빈, 마빈과 샌디의 합작으로 황소벌레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빈은 평화를 되찾은 마을 한복판에서 라일라와 재회하게 됩니다. 기사와 마빈에게 감사를 표하는 라일라와 마을 사람들, 괴물을 해치운 것이 자신이 아니란 얘기를 전하려고 한 그 순간 마을 한복판에 샌디가 등장하고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샌디를 반기는 기사와 마빈 그리고 폭주족들을 본 라일라가 제일 먼저 용기를 내어 샌디에게 다가가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순하디순한 샌디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일라는 마을이 안전해진 기념으로 자신의 가게로 모두를 초대해 피클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것은 전투와 파괴밖에 모르는 거친 용병 마빈이 꼭 지키고 싶었던 한 소녀와 사막의 평화였습니다.